마지막까지 말이 되지 않는, 도무지 저것들이 인간인가라고 생각되는 그런 검수완박을 술을 이용해서 밀어붙이겠다는 민주당 사람들은 정말 선악 개념이 전혀 없는 인간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다고 그들이 범한 죄를 덮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공병.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오늘 이제 저희들이 준비한 것은 그 투표지 관리 문제인데, 뭐 조금 전에 이제 민주당이 당론으로 아마 4월 중에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 문제를 결정했기 때문에 검찰에 몸을 담고 계시다가 이제 변호사로 이렇게 활동하기 시작한 권오용 변호사님 모시고 그 문제를 일단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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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습니까?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한다. 이거는 도대체 이제 저 사람들이 진짜 저렇게 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아마 이제 밀어붙이는 모양인데 어떻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체계가 구성된 국회의원이라고 체계가 하면서 정말 그 말을 아주 교묘한 언변을 사용해 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가증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예, 지금 소리가 안 들린다는데 가만 계시 보시죠. 조금만 계시죠. 구성된 조금만 계시 국회의원이라고 보시죠. 하면서 예. 정말 그 말을 아주 교묘한 언변을 사용해 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가증스러울 예, 정도로 조금만 계시 보시죠. 그렇게 지금 느껴지더라고요. 예, 지금 소리가 안 들린다는데 가만 가만 계시 계시 보시죠. 보시죠. 여기는 정상이고 조금만 계시죠. 구성된 조금만 계시 국회의원이라고 보시죠. 하면서 예. 정말 그 말을 아주 교묘한 언변을 사용해 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가증스러울 예, 정도로 조금만 계시 보시죠. 그렇게 지금, 예, 느껴지더라고요. 지금 여러분 소리가 안 이제 소리 들리시는데 들리십니까? 가만 가만 계시 계시 보시죠. 보시죠. 여기는 정상이고, 가만 계시 이게 왜 소리가 이렇게 조금만 계시죠. 구성된 조금만 계시 국회의원이라고 보시죠. 하면서 예. 정말 그 말을 예. 여러분, 지금 이제 소리 들리십니까? 소리 들리시면은, 예, 조금 더 확인하고요.
다시 안 들린다는데요. 가만 계시죠. 자유커피 사랑님, 다시 들립니까? 아, 들린다고 하네. 죄송합니다. 매일 하는 일인데 이게 참 기계가 때로는 이제 배반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럼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검수완박이라는 것은 이제 상식적으로 전혀 이 받아들이기가 힘든데, 검찰이 수사를 못한다는 것은 뭐 권력형 비리 같은 거라든지 부정선거 같은 거가 수사가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 부분은 이제 검사 경험을 하셨으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겠다는 논리가 이제 검찰 조직이 뭔가 이렇게 좀그 사정 기능을 객관적이 공정하게 하지 않고 뭔가 비리 집단이고 또그 사건을 줘서는 안 된다는 이런 이제 뭔가 얘기가 돼야 되는데. 이제 비교적 그래도 뭐그 사람의 차이가 있어도 그래도 그 조직 자체는 그래도 나름대로 그 어떤 그어 권력 비리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처벌하고 이런 것들을 쭉 해왔었거든요. 그동안 뭐 심지어 대통령까지도 거의 사정의 칼날을 들이댈 정도로 이 검찰 조직이 나름 그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서 노력해 왔는데 이번 정권은 희한하게 본인들이 엄청난 그 비리 사건들, 특히 권력자들, 뭐 청와대에서부터 그뭐 아주 그 뭐죠 증권 뭐 이런 사기 사건들, 엄청난 그 사기 사건들에 직접 간접으로 이렇게 정권 쪽에 있는 사람들이 관련되는 것, 옵티머스 사건이라든지 뭐 라임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지금 조사가 다 중단되고 있는 실정이고. 또 특히 4.15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거의 그 검사들이 조사를 할 수가 없는 게뭐 아예 그 당시에 그 지금 현재인 대통령 당선인이 됐지만 검찰총장의 수족을 거의 다 잘라버리고 아예 조사를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또 공수처라는 걸 만들지만 사실 공수처가 그 정권 어떤 고위층을 조사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조사를 그냥 관리해가지고, 그러니까 조사를 못하게 하는 그런 기능으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경찰 조직은 좀 약간 군대 조직, 비슷해가지고, 이제 거기는 그 위에 이제 뭐 총수가 누구냐, 뭐 아니면 경찰서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경찰관들은 거기 훨씬 더그 어떤 개개인의 그런 것보다는 약간 조직적으로 그런, 움직이고, 또 명령에 따라 가지고 움직이고 좀 이런 조직이니까 결국은 정권 그 집권자들의 비리는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게 되면 이제 조사할 수 없고 처벌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는데 그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라 그러고요. 또 그런 걸 나와서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4.15 부정선거로 탄생된 그 국회에서 그 사람들이 어떤 자기의 비리에 대해서는 전혀 이렇게 보는지 안 돌아보는지 모르지만 너무 뻔뻔하고 그 말을 언변은 또 되게 좋아가지고 교묘하게 얘기하는데 그참 너무 정말 대한민국 게 지금 역사상에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진짜 등장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만들어내고 자기네들이 비리를 조사하지 못하게 사정기관의 그 사법기관의 수사권을 박탈한다는 이런 생각으로밖에 상상하기가 힘든, 들리거든요. 예. 뭐, 다른 것도 그렇지만, 뭐, 정말 마지막까지 사정기관이 수사를 할수 있는 권한을 박탈해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그것도 이제 부정선거로 당선됐을 그런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총대를 쥐고 이제 나서기 시작하니까. 그런데 이제 사정기관마다 막다 이제 문제가 있죠. 검찰도 조직도 문제도 있고 또 경찰도 문제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 역사에서 보면은 검찰 조직이 훨씬 더 정권의 순응적이었지 않습니까? 경찰이. 그러니까 네. 경찰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뭐 거의 행안부 소속이니까 그래도 문제가 있니 없니 하더라도 권력형 비리 수사나 대형 사건에 대해서는 기계 있는 검찰들이 차고 나갔기 때문에 대부분 밝혀진 경우가 많았는데,
대통령 아들을 구속시킨다든지 뭐 이런 것을 경찰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 이제 원천적으로 예. 검사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어쨌든 사법고시 합격한 그런 비교적 이제 엘리트 들이고 또 검찰 조직 나름 준 사법기관이라고 그러거든요. 나름대로 예. 여러 가지 신분과 또그 권한이 주어지고 보장이 되고 또 어떤 법조인으로서 나름 그 어떤 자존심을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이제 그런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그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좀 고생스럽고 월급은 얼마 안 돼도 그래도 우리가 이제 그런 이제 자존심과 내가 대한민국 사정의 기관으로서 부패한 것을 내가 처벌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있다. 이런 걸로 해가지고 굉장히 그 헌신적으로 대부분 검사들이 일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어떤 법질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어떤 정치 권력에 정말 굴하지 않고 이렇게 움직여 온 거는 사실 대한민국 검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걸 이제 본인들 아주 지금 이번 정권처럼 이렇게 자기네들 비리가 많고 정말 개인적이고 자기 집단적으로 전부 이 국가의 아주 큰 재정을 가지고 자기네들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정권은 역대 어느 정권도 없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선거를 다 부정선거를 저지를 정도로 아주 폐악한 집단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나서서 검찰 사건을 박탈하겠다 그러면 그런 얘기를 이제 들을 국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제가 긴급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한 15,000명 이상 정도 참여한 긴급 설문조사에서 1안, 2안 이렇게 이제 첫 번째는 부정선거 수사, 두 번째는 이재명 관련된 수사, 세 번째는 이제 월성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 기타 문재인 정권 하에서 보니까 1번 부정선거가 한61% 정도 차지하네요. 압도적으로 사람들이 결국은 부정선거를 덮기 위해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참, 이제 국회 구성이 지금 172석이니까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지만, 이 사람들의 참 정말, 정말 막가는 인생들이네요. 악해도 너무 그냥 악한 사람들이구나 생각이 드는데. 뭔가 좀 취해 있는 스스로 뭔가 홀려가지고 마법에 사로잡힌 사람들처럼 정말 너무 황당하게 검찰 그 수사권 이제 검찰 개혁이라는 말을 처음 꺼낸 게 그때 조국 그 비리 사건 이제 수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자기네들 이제 관련되는 뭐그 시민단체나 이런 거 동원해가지고 검찰청 앞에서 촛불 집회한다 그러고 그렇게 이제 사실 발발이 된 거거든요. 어떤 조국이라는 어떤 그 권력층의 굉장히 핵심에 있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온그 국가적인 그런 사건들을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계속 그렇게 검찰총장을 흔들어대고 또뭐 심지어 그 밑에 있는 그 사무직원의 인사도 그냥 검찰총장 의도대로 안 되고 또 밑에서 실제로 일을 해야 될 밑에 그러니까 자기 밑에 있는 그 검사들도 전부 다 그냥 좌천시키고 정권 내그 충복들을 갖다가 심어놓고 이렇게까지 괴롭혀왔고 그러니까 결국 그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결국 검찰총장으로서 정말 오죽하면 자기가 대통령에 도전해가지고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몰아간 거는 지금 현 집권 세력들이고 현 이제 국회를 구성하는 의원들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서서 이제는 이제 마지막에 최후의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지만 정말 가증스럽다는 이런 표현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가짜들이 저렇게 날뛰니까 참 부정성으로 당선된 자들이 태반이지 않습니까? 자료들이 다 그럼요. 축적돼 있는데 뭐 황운하 씨 어제 제가 방송이 엊그제 방송 내 네. 보냈지 않습니까? 2만 표 정도 차이로 패배할 사람이 1,800표로 차를 이겼으니까 그런 짓들을 해가지고 국회의원 당선돼 가지고 참야저 그래도 참 악해도 너무 악하네요. 네. 그 사람들 62년생, 63년생 이런 사람들이 이제 586 운동권에
그뭐 저희들하고 나이 차이가 불과 한 2, 3년 정도. 네. 어떻게 저렇게 참 젊은 날에 그런 어떤 사상적 세례나 이런 걸로부터 평생 동안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같네. 그 참. 나름 이제 검찰 사건 조정을 요구할 때는 나름대로 경찰 조직 전체에서 그동안 너무 검찰 권한이 강하고 이제 본인들은 뭔가 정말 합리적인 이런 조정도 안 이루어지니까 그걸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수사권 조정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 이제 뭐 그거는 그래도 이렇게 국민들을 설득한다든지 이제 뭐 의회를 설득한다든지 이런 합리적인 방식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정치 권력, 이제 좌파 집권 세력들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거의 이렇게 그냥 나라를 뒤집듯이 그냥 공수처 법안 뭐 이렇게 막 선거 법안 이런 것들을 정말 정말 그 무리하게 통과를 시킨 거거든요. 그 반대 거대 야당이 그렇게 참. 반대하는데도 패스트트랙 사건을 해가지고 그냥 그 통과시키고 그 후로는 이제 공수처가 생기고 이제 검찰 수사 기능이 약화되고 이러니까 거의 비리 사건은 지금 다 스톱이 돼 있거든요. 다 스톱이 돼 있으니까 이거는 뭐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 사법 그 정의가 지금 실제로 현장에서 모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니까 이건 아주 비정상적인 나라인데 그걸 이제 그 저지른 사람 황운하 씨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얘긴데 그분은 자기가 사표도 수리가 안된 상태에서 원래는 이제 그건 국회의원 출마 자격이 없는 걸로 다 그렇게 받아들여진데 그걸 또다 어쨌든 관철을 시키고 법원에서도 그걸 다 유효하게 판결을 해주고 또 그러면서 울산시장 선거에는 본인이 개입을 하고 그렇게 아 정권하고 그 비리적으로 결탁을 해가지고 본인이 의원직을 이제 얻기는 얻었지만 그 의원직 자체도 또 부정선거에 산물이란 거는 그 데이터가 다 말해주는 거거든. 천하도 정말, 알고 데이터도 알고 그런 예, 거죠. 부러운 일이지. 아무튼 참, 예, 뭐 그래도 가만 생각해 보면은 참 선거를 훔친 것이 가장 큰 죄죠. 뭐 탈원전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그것도 뭐큰 죄지만 선거를 훔칠 생각을 하고 선거를 뭐 반복적으로 훔쳤으니까. 그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도 이제 제가 방송을 이제 막 실시간 방송 시작하기 전에, 그런 한 분이 또좀 추가 분석을 요구했더만 추가 분석을 해가지고 보낸 자료를 보니까 전국의 관외 사전투표는 딴 데는 다 했는데 전남, 광주, 전남, 전북, 제주가 관외 사전투표를 조작을 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도표로 딱 보니까 조작 한 대하고 조작 안한 대가 너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도표 하나에 그게 딱 그려지니까. 야, 이 사람들 참 정말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했는가. 그래서 관외 사전투표, 우편투표를 왜 조작 안 했겠냐고 보니까 그동안 그쪽 지역은 조작이 필요 없는 지역이니까 이 관외 사전투표를 조작하는 데 따르는 그런 준비 작업들이 안 되지 않았느냐. 그런 종류의 이제 추정이 가능하더라고요. 이전에 이제 어떤 그 지역에 그 전직 그 국회의원 하셨고 지금 현재도 이제 그한 당의 정당의 그 당협위원장 하시는 분이 그 지역 선관위로부터 이제 정보 공개 신청을 해가지고 받은 그러니까 CCTV 영상을 같이 확인하고 왔는데요. 그 관외 사전투표 우편 그 봉투를 이제 그 사전 선거가 끝난 후에 이제 그 투표함에다가 넣는 이제 그게 그 CC 카메라에 이제 다 찍혀가지고 보는데 엄청난 양을 그 통에다가 집어넣는데 통도 굉장히 숫자가 많더라고요. 뭐 거의 한 2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한 선거구에 20개 정도 그 투표함에다가 넣는데 그냥 함이 꽉꽉 채워져가지고 위에서 그냥 그 구멍을 또 꾹꾹 눌러가지고 그렇게 꽉꽉 채울 정도로 그렇게 그 채워넣더라고요. 그런데 그한 지역에 거기도 뭐 전부 다 하면 그 뭔가 한 20만, 30만이 안될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한 3만 명 이상이 이제 우편으로 이제 투표를 했다는 건데, 과연 한 지역에 거기 한 선거구에서 전국에 자기 지역 그 투표 하는데 자기 지역에 집에서 투표 안 하고 나가서 그냥 굳이 등기 우편으로 투표할 인구가 그렇게 많다고는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냥 숫자를 늘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결국은 부정선거에 조작이 이루어진 걸로 생각이 되고, 또 실제로 그 투표지들 이제 뭐그 우편 상태들, 또 어떤 투표함을 보면요, 완전히 그냥 원래는 그 관내 사전투표도 위에 그러니까 구멍으로 통해 가지고 우표 몽투들을 이렇게 거다 집어넣기네. 투입을 하는데, 어떤 그 박스를 보면 완전히 그냥 그 이렇게 한 더미씩 그냥 차곡차곡 그함 안에다가 이렇게 쌓아 놓은 거. 예.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종이를 이렇게 다발째로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 놓은 그런 박스도 누가 그걸 발견해 가지고 그걸 사진 촬영하면서 전번에 이렇게. 보니까 이제 도태우 저 변호사님 모셔가지고 인터뷰 가지는데 대전시 중남구 같은 경우에는 관외 사전투표가 한10% 정도를 차지하고 이번에 네. 아마 승패를 결정하는데도 관외 사전투표가 승패를 결정했고 그 다음에 또그 관외 사전투표에서 대단히 통계적으로 납득할 수가 힘든 여론조사에 전혀 반영이 안 됐던 인물이 3배 정도 이상 정도로 그렇게 받은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어떻든 참이 문제를 이제 오늘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 본론은 부정선거와 투표지 관리 문제인데 오늘 이 부분을 좀 특별하게 좀 준비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예, 이 결국은 이제, 이 부정선거가 이제 뭐, 특히 사전투표에 있어서, 이제 통합, 선거인 명부에서 전산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사전에 어느 정도 그 자기네들이 이제 목표하는 그런 조작 수치를 가지고, 이렇게, 미리 결과를, 이제 미리, 나름, 이제 부정선거 하는 쪽에서 미리 사전에 어느 정도 자기네 예상하는 그 숫자를 이제 주입을 하고 그걸 작업을 하는데, 근데 이제 법규에 의하면 다그 어떤 투표지 숫자를 세게 돼 있고, 그러니까 그 숫자를 조작을 해놓으면 그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고 투표지를 제조를 해야 되거든요. 제조를 해야 되는데, 그 결국은 이제 그 어떤 실물 그 우리가 용지, 그러니까 그 종이로 만드는 그런 투표지 관리가 지금 현, 법 규정과 또 거기 달린다는 나름대로 지침이 있는데도 지금 선관위원회에서 그냥 그 용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제멋대로 사용을 하고, 또 그런 일들이 드러나면 이렇게 저렇게 그냥 거짓말로 변명을 하고, 또 심지어 그냥 사건까지 조작을 해가지고, 이제 그 지난 4.15 총선 때 있었던 사건이고, 제가 그걸 사건을 담당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너무 소상히 잘 알거든요. 그 심지어 그거는 좀 약간 검찰에서 뭔가 약간 사건을 조작한 그런 이제 의심을 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자, 그럼 그래서 저 한번 이제, 살펴보시죠. 오늘 이제 그 투표지라는 것은 뭐 규격이라든지 종이 색깔이라든지 뭐 이런 게 무게라든지 이런 게다 규정화돼 있지 않습니까? 예, 다 규격이 있고, 또 용지 색깔도 법정화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그 투표에서는 같은 색깔의 용지를 쓰도록 다그 법정화되어 있고, 그렇게 관리가 되는 게 이제 기본이거든. 예. 그거는 뭐 투표지 관리는 우리가 그 대한민국의 선거가 시작된 이래로 아주 그 철저하게 관리되는 게 투표지고, 투표지 뭐 우리 그 뭐죠, 수능할 때 시험지 관리하는 정도로 그렇게 투표지는 잘 관리가 되어 왔거든요. 그런데 그럼요. 요 최근 몇 년간 완전히 그 투표지를 뭐 종이도 이상한 종이, 이번에 제가 받은 당일 투표 용지는 너무너무 이게 대한민국의 용지라고 생각하기엔 너무 좀 색깔도 약간 너무 빨갛고, 또 용지 자체가 그냥 누런 데다가 또그 지질이 되게 약간 뻣뻣한 그런 느낌의 용지인데, 저뿐만 아니라 한 70대신 분이 일부러 전화하셔서
자기가 평생 선거를 해봤지만, 많이 했는데도 이런 용지는 처음 받아본다 그러시면서 전화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그런 투표 부분을 알아. 용지의 작성에 관해서는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엄격하게 이제 정의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다 법정화돼 있고 또 이런 걸다 미리 또 공지를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그런데 특히 이제 여기 보니까 3번을 보니까 공직선거관리규칙 별표 2대 시에는 투표용지 색도도 분명히 이제 정리가 돼 있네요. 네, 이 전번에 그 대구에서 보궐선거 한그 도태우 변호사님 예. 그 보전처분에서 이제 색깔이 다른 투표용지가 나와서 이 부분은 이제 그때 윤영진 변호사가 나름 그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있는 별표를 이미 보여준 적이 있지만 그거 이제 그렇게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대구시 이번에 보궐선거 중남구에서는 원래는 이제 보궐선거에서는 스카이 그레이를 써야 되는데 이번에 네. 이제 출토된 것이 옅은 초록색이었죠. 네. 연두색, 여튼, 연두색 비슷한 예. 그런 색깔이었는데요. 임기 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는 흰색, 그리고 대통령 선거도 흰색, 흰색이죠. 또 예, 시도지사 선거도 흰색, 요렇지만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연두색 용지를 예. 쓰게 돼 있고요. 그리고 지역구, 자치구, 시군 의원 선거는 스카이 그레이, 그리고 보궐선거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도 스카이 그레이로 쓰게 돼 있고, 보궐선거에서 시도지사 선거는 하늘색을 쓰게 돼 있고요. 예. 이렇게 색깔을 구분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이렇게 동시로 이렇게 선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번 뭐 지난 그 대통령 선거를 했지만 또 보궐선거를 같이 했거든요. 또 이번에도 전국적으로 이제 뭐 시도지사 선거도 있지만 또그 기초자치단체장 또 기초의원 선거들도 쭉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다 구분하기 위해서 용지 색깔을 통해 가지고 구분하는데 그건 아예 이제 법정 규정이긴 하지만 법정화돼 있어서 그래서 다 이렇게 잘 정리돼 있고 예. 그 색도 또다그 우리나라 그뭐그 뭔가 규규 이게 산업 그 표준 그러니까 뭐, 예, 산업 표준화 표준 예. 규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색깔 이렇게 법정으로 이렇게 하지만 다 여기에 의해서 다 색깔도 어떤 색상이라는 것까지 우리나라가 다 그런 표준 그 색상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최근에 투표 색깔이 같은 투표인데도 서로 그냥 다른 것들이 나왔는데 선관위가 그걸 막 변명을 하지만 그거는 완전 변명인 거지. 뭐 이거 다 우리나라가 뭐 그렇게 이런 더군다나 이 종이 이런 산업 이런 거는 우리나라 상당히 이제 선진국이 발단되어 됐기 있는, 때문에 예. 예. 그 수준이 이제 있는 나라인데 그 선거 관리에서 이렇게 다른 걸 갖다가 쓰고 위조 투표지를 집어넣고 해놓고 그걸 정말 변명을 하고 있다는 게 이제 규정에 의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예. 뭐 지금 정도 되면 이제 그런 선거관리위원회가 모든 문제 상당 부분 이제 관여한 걸로 그렇게밖에 볼 수는 없을 것 같네요. 네, 선거관리위원회가 관여를 했는데 이번에 그 아까 그 우편 이제 투표 그거 하는 거 보니까 막 직원들이 나와서 열심히 그 우편함에다가 우편봉투 관내 사전 우편봉투를 막 집어넣는데 정말 열심히 넣더라고요. 너무 양이 많으니까 열심히 예. 넣는데 이제 제가 그 누구한테 들었는데 이제 이 부정선거라는 걸 감을 잡아도 그걸 얘기를 못 하는 게그 얘기를 하면 인사에서 탈락시키고 좌천을 시키고 아주 가진 방식으로 압력을 넣으니까 이 전체 이 선관위 공무원들이 그냥 본인들은 이게 비리 의심이 돼도 그걸 얘기를 못 한다 그러더라고요. 내부 거부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인데. 이제 정치인들이 뭐 기본적으로 이제 선관위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제도가 돼 있으니까 어떻든 국민들이 잘 자각을 해서 국민들이 적절한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될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어떻든 간에 이번에 보시면은 그 색깔이 다른 게 여러 번 강릉에서 나왔고 또 예, 인천에서도 나왔고 여러 번 부산서도, 부산에서도 나왔고 예, 지금 수영은. 보시는 게 바로 그거죠. 두 예, 가지 그 색깔의, 6번 예. 슬라이드인데요. 이게 예. 그 인천 이제 남동구,
체육관에서 이루어진 남동 선관위원회 개표장에서 나온 건데, 이건 뭐 완전히 그 색깔이 구분되지 않습니까, 여기. 예, 그냥 해상도가 높지 않는데도 그냥 바로 누런색이 바로 구분이 되네요. 흰색하고. 예, 노란색하고, 이게, 그죠, 하얀색하고. 이제 이게, 대통령 선거니까 하얀색이 원칙이거든요. 하얀색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백색, 그 백색이니까. 법정도 백색이라고 돼 있고, 그 백색이라는 건 제가 그 아까 그 산업표준화 이제 그 규정에 따라서 제가 예.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이제 백이 되면 하얀 정도가 백이 가장 하얗고 예. 조금 이제 그 수치가 떨어질수록 약간 이제 조금 더 하얀색에서 약간 멀어지고 또 광택을 넣으면 100 이상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이제 그 결국 이제 광도 측정하는 그런 기구로 해가지고 이거 백색도를 측정을 하는데 여기 하얀 이제 기본적으로 그냥 백색이라고 하면 하얀색이고 지금 우리나라 투표용지를 납품한 회사는 한솔하고 무림 이제 두 회사인데 두 회사에서 서로 협의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지난 그 대통령 그러니까 문 19대 대통령 선거 이전에 조금 색깔이 양 회사에서 서로 조금 다르다 이런 비판이 있어서 두 회사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색깔을 나름대로 그 맞춰가지고 이제 그 납품하는. 원지를 제작을 해서 납품한다. 그러니까 뭐 이걸 색깔이 더 다른 걸 가지고 변명하는 거는 아마 그 회사에다가 질의를 하면 대번 드러날 것 야, 이건 뭐 아주 뚜렷하네요. 색깔이. 색깔 같아요. 예. 자체가. 그러니까 용지 하나는 다른 걸 갖다가 다른 용지를 갖다 쓴 거죠. 사용했다는 이야기인 거죠. 예. 그러면은 참 7번 같은 경우는 색상이 상이한 사전투표지 관련 보고 이것은 어디 출처가 어디십니까? 이게 좀 전에 그 사진 이제 그 사진이 나온 개표 현장인 인천 남동구 예. 이제 거기 선거에 개표 참관인으로 참여했던 거기 당협위원장이고 전그 16대 국회의원 하셨던 이원복 전 의원이 이제 선관위원회에다가 색깔이 다른 그 투표지에 대해서 이제 이걸 좀 해명을 하라고 정보국에 신청을 했더니 이런 이제 답변을 내왔고요. 그 답변 내용 중에 그뭐 우리가 기본적인 정보 한솔 제지하고 무림에서 그 원지를 납품 받았다. 이제 다른 용지는 사용하지 않은 게 여기에서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고 그리고 그 이제 원지를 가지고 가공하는 회사는 청아 DNP라는 데하고 또 삼성 뭐 IND 그 예. 두 회사가 이제 그롤 용지라든지 이런 그 이제 나름대로 이제 원지를 가지고 또 중간에 뭐 이렇게 자른다든지 롤로 만든다 이런 걸 해가지고 선관위원회에 납품했다고 하는데 좀 특이한 거는 이 용지 물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 보면 600 합계 600롤이라 600롤이면 이제 한 박스에 10개라면 60박스를 구입했다 그러거든요. 사전투표용지를. 60박스면 제 생각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 수량이. 그래도 맞네요. 뭐 그걸 가지고 지금 와서 뭐라고 하지 못하지만 다른데 보니까 한 20개 정도 불이시 지난번에 4.15 총선 때 이제 20개 정도 롤 용지를 구입한 것 같은데 이번에 대통령 선거 한 건인데 60개 너무 길어서 그런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양이 좀 많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그건 나중에 이제 다시 이제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나올 거고요.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해명을 하냐면요. 이제 한솔하고 무림하고 서로 색깔이 좀 색상이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이거 뭐 그런 나올 수가 서로 다른 색상의 투표지가 나올 수 있다고 해놓고 또 하나는 생산 시기 보관 상태에 따라서 뭔가 이렇게 좀 색깔이 달라졌을 수도 있다. 뭐, 그렇지만 이게 정규의 투표용지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변명을 했는데, 두 회사에서 들으면 아마 기가 막힐 것 같고, 이 납품 시기도 금년 1월하고 2월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도 안 된, 그런 몇 개월도 안된 용지고, 그리고 이제 백색도가 분명히 있고, 그 회사 용지는 실제 롤 이렇게 갖다 보셔도 그거는 하얗거든요. 하얗고 이걸 더군다나 아까 그 백색도 측정하는 거는 그 뭔가 실제로 그
바깥에서 이제 그 태양 광선에 비춰가지고 볼때 백색으로 느끼는 건데, 실제로 밖에 나가서 태양 광선 아래 보면 진짜로 하얗더라고요. 우리 안에서는 약간 형광불빛이라든지 이런 조명에 의해서 약간은 조금 조금 백색인지 미색인지 이렇게 좀 그래도 뭐 백색은 틀림없는데, 그런데 바깥에 가면 진짜로 하얗게 그럼 이제 보입니다. 권오영 변호사님은 그동안 이제 4.15 총선 관련 재검표 현장도 많이 다녀오셨으니까 그 인천 남동에서 발견된 저런 육안으로 보기에도 누런 색깔을 보셨을 때 아, 저게 가짜 투표지일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게 직감적으로 판단하신 겁니까? 네, 저는 이제 제가 받은 투표지, 그 당일 투표지이긴 하지만 그것도 완전히 색깔이 거의 노란색에 가까웠거든요. 지금 저두 가지 색깔 중에 노란색에 가까운 거는 정규용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정규용지 아니다. 그거는 예, 네, 그리고 4.15 총선 때그 재검표 할때그 투표지 봤을 때도 약간 미색 계통에 가까워서 굉장히 제가 의아했거든요. 왜냐면 아, 많은 분들 경험 많은 분들이 다 백색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백색도 그냥 하얗다는 거거든요. 하얀 거하고 미색이나 노란 거는 다른 거거든요. 다른 건데, 제가 이번에 받은 투표는 완전히 거의 노란색에 가까웠고, 사진도 사진상으로 분명히 두 개가 색깔이 다르거든요. 다른 거는 저거는 하나는 다른 용지를 갖다가 실제로 사용했다. 투기 용지가 아니지, 그동안 투표 용지들을 사용해가지고 저렇게 다른 색깔이 나올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9번 슬라이드에 나온 일종의 그 특수 롤 용지 비교 사진은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제공하신 겁니까? 그건 아까 그러니까 그뭐 정보 공개 나온. 해가지고 받은 이제 자료를 그 뒤에 사진을 선관위에서 붙여놓은 거거든요. 요거 이제 롤 제품을 이제 두 회사 걸 요렇게 갖다가 해놨는데, 둘다 색깔이 실제로 저걸 갖다 보면 거의 다르지 않거든요. 무림께 뭐 약간 좀 노란색이 가깝다고 하지만 실제로 측정하면 거의 90몇 프로 되는 그런 정도 이렇게 백색도를 가져오니까 흰색이지 그게 뭐 노란색이나 다른 색깔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게 뭐 투표지 두 가지 다른 색깔을 뭐죠 변명해주는 그런 자료는 될수 없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10번 슬라이드를 보시게 되면 투표 용지는 특수 코팅지다. 이렇게 2017년 4월 7일 기사인데 이것은 핵심 내용이 뭡니까? 이거는 이제 그 한솔하고 무림에서 이 투표용지가 나름 그 회사에서도 큰그 뭐죠? 매출을 가져다 주는 그런 이제 건데, 원래는 무림이 투표용지를 먼저 개발을 해가지고 특허까지 낸 그런 역사가 있고요. 무림은 과거에 이런 특수용지, 그러니까 특수용지를 쓴 이유는 전자 분류기, 거기에 이제 통과할 때 분류기가 잘 식별을 하고 뭐 오류를 줄이고 뭐 인주가 번지는 걸 막고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나름 개발을 해가지고 사용해서 두 회사가 이걸 가지고 선관위로부터 인증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매번 선거 때마다 그게 뭐 굉장히 큰 금액이 이제 매출이 일어나니까 그걸 이제 경쟁한다는 그런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요. 여기 보면 나름 그이 용지가 두 번째 그 패러그래프에 보면, 용지 걸림 현상과 개표 오류를 막기 위해서 정전기나 지분을 방지하기 위한 높은 기술력이 필요하다. 판독 용지를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반 종이와 달리 두께가 균일하고 평활도가 높아야 한다. 인주 번짐을 막는 기술도 중요하다. 기표 접는 과정에 투표용지에 찍힌 인주가 번져 무효화가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인주를 빠르게 흡수한 인주 적성이 좋아야 한다. 인주의 수분이 마르며 종이가 뒤틀리지 않도록 일반 인쇄용지보다 강도가 높아야 한다. 또 투표함에 꼬깃꼬깃 접혀 들어간 종이가 쉽게 펴져 자동 개표기에 투입됐을 정도로 접지성이 뛰어나야 한다. 이렇게 나름 이런 것들을 이제 위해서 그 어떤 특수하게 이제 제작된 게 투표용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 투표용지들 이제 사진이라든지 저도 직접 본 용지는 전혀 이런 그 과거에 우리가 받아가지고 투표한 용지처럼 이렇게 고급 재질이 그러니까 아니었거든요. 권오영 변호사님 말씀은 기본적으로 일반 용지에 비해서 투표 용지는 투표 용지를 만드는 그런 제조회사에서 좀더 특별하게 그렇게 기술적으로 보완된 그런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죠.
예, 선관위가 그 어떤 제품 성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자료를 근거로 두 회사에만 인증을 줬습니다. 두 회사에 납품하는 그 용지에만 인증을 주고 인증한 용지만 납품받도록 그렇게 지침을 만들어서 관리해 오고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런 전혀 용지가 다르다 아닌 이야기들. 다른 어디 뭐 위생용품 만드는 그런 회사로부터 납품받은 롤 용지도 그러니까 선관위가 지난 4.15 총선 그 소송 과정에서 뭐막 박스를 엄청 많이 여러 군데 그 박스를 제공을 했고 또 저번에 한번 보여드린 그 남동구 선관위원회 그 지난 그롤 용지 박스도 전혀 이런 그 한술 무림 게 아니라 다른 회사 걸 잔뜩 재고를 쌓아놓고 있고 또 그걸 가지고 뭔가 투표지를 만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현장도 자, 그럼 이제 그 봤습니다. 다음에 이제 무림 SP, 그 다음에 한솔 투표 용지, 그 다음에 이제 이 용지에 대한 간단한 그런 설명을 그렇게 슬라이드로 또 예. 제공하시는데, 이거는 특별한 어떤 목표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 이게 회사, 이제 예. 투표 용지, 예, 시험 성적이거든요. 요런 다 나름대로 그양 회사에서 이 투표 용지로 납품하기 위해서 요런 시험 성적서를 다 가지고 통과해야. 선관위로부터 예, 인증을 받아가지고 납품한다는 그런 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객관적인 다 검사된 자료라서 이게 그, 그러니까 구리시 그, 투표지 사건, 이종원 씨 예. 사건에서 다 조사가 돼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대한민국이 참 이렇게 공산품을 수출해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공산품이란 국격이란 것이 굉장히 거의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런 표준화된 그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선거 과정에서 다 무시되고 그것이 또 계속 논란이 되는 거지. 참, 때로는 보면 한심하네요. 다음은 14번째 한솔 투표 용지가 이렇게 생겼네요. 예, 한솔 투표용지 요것도 이제 나름대로 한솔에서 제공하는 그런 규격 자료고요. 요거는 그 선관위원회에다가 납품하기 위해서 시험 성적표를 이제 이렇게 이거는 이제 본요 회사의 홈페이지도 다 이런 것들이 게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나름대로 이 투표지는 또 자기네들 그 중요한 아이템이거든요. 두 회사에. 그러니까 뭐 다른 회사 걸 갖다 쓴다는 걸 선관위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본인 스스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지난 부정선거를 덮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여기 거죠. 하살표 옛날에 파주월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재검표장에서 하살표 인쇄된 게 하나 나왔죠. 네네. 인쇄된 거 나온 거죠. 롤 용지에서 나온 게 아니고. 그렇죠. 그죠? 예. 인쇄된 게. 네. 지금 슬라이드 몇번 슬라이드를 보고 14번입니다. 14번. 계세요? 아, 예, 여기 13번 투표용지 예. 보셨죠? 예. 13번 여기 보면 맨 앞에 있는 게 하얀색 투표용지 색깔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른 용지하고 분명히 하얀 용지인 거고 이게 무림 용지고요. 예. 이제 선관위는 무림 용지가 약간 노란색 쪽이 무림 용지인 것처럼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했지만 무림 용지도 분명히 이거는 하얀색 투표용지고요. 그다음에 14번 여기에 이건 이제 그러니까 앱슨 프린터로 인쇄하기 전에 그롤 상태인데 이것도 하얗거든요. 아주 예. 보면 그원 제품을 봐도 색깔 자체가 하얗다는 걸 보여드리기 근데 위해서 어떤 분이 이거를 이제 이롤 용지를 일주일간 햇볕에 쐬었는데도 누렇게 변하지 않더라고, 그렇게. 예 네, 나름대로 이제 거기도 다 품질 관리를 하고 코팅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제조되는 거라서 그렇게 뭐 색상이 변하고 또 투표지는 오랫동안 보관도 해야 되고요. 우리가 옛날에 왜그 이제 우리나라가 정말 기술력이나 경제력이 떨어질 때는 왜그 노트 같은 거 보면 막 누런 용지에 그럼요. 거칠거칠한 거 이런 거 이제 많이 썼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그 종이라든지 인쇄 오면 너무너무 막 예. 깨끗하고 정말 그 선진국일수록 그 종이라든지 인쇄 이런 기술이 뛰어나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이 되면서 이런 용지라든지 이런 기술은 굉장히 좋아진 거거든요. 그런데 이 투표지를 4.15 총선 검증 현장에도 보면 투표지가 너무 그 용지 품질이 안 좋고요. 떨어지고. 예, 연수구가 좀 달랐고 또 고양시는 상당히 좋았고요. 그 파주 쪽에.
좋았고 또 영등포는 또 가장 안 좋았거든요. 제그 그게 다 이제 갈아버린 거니까 다를 수가 있겠죠. 아니 그러니까 용지 자체가 달라 보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이게 통일돼야 될 그런 용지 종이를 다른 걸 갖다 쓴 걸로 그렇게 저는 법원에 생각하고 제출하기 이전에 투표함을 다 갈아버렸으니까 네.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거죠. 원래 있는 투표지는 국역 제품을 썼을 건데 급하게 이제 그냥 그거 투표함 자체를 다 갈아버렸으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구먼요. 326만 표 투입하면 그 컨테이너 박스에 들어갈 정도인데 그 많은 양을 정확하게 어떻게 투입했겠냐.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고개 끄덕끄덕 하지 않습니까? 네, 그걸 이제 납품 받을 수도 없는 거죠. 그 납품 받으면 표가 표가 바로 날 나니까. 거고. 예. 그러니까 아마 이런 부분들이 드러난 것 같아요. 그다음 15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오늘 또 중요한 또 쟁점인데 4.15 총선 구리시 선관위 개표장 사진 말씀 좀 해주시죠.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종원 씨라고 예. 그4.15 총선 때 개표장에서 그 잔여 투표 용지, 그거는 이제 당일 투표 용지, 기표 안된 용지 6매를 가지고 나와서 그 민경욱 의원한테 그날, 5월 10일인가, 국회에서 행사하면서 제공해주고 민경욱 의원은 그거 가지고 폭로를 한 거거든요. 예. 이게 잔여 투표 용지가 개표장에 들어가 있는 거는 이건 부정선거의 증거다 해서 폭로를 했는데 그 사건이 있으니까 그때 취재진도 굉장히 많이 왔었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4.15 부정선거다 아무리 외쳐도 없는데 그때 민경욱 의원이 중요한 증거를 이제 폭로한다 해가지고 그때 뭐 카메라 기자하고 뭐 방송 카메라도 많이 오고 그랬는데 그 사건 후에 이제 선관위가 그러니까 수사 의뢰를 했거든요. 그 검찰에다가 예. 그러니까 여기 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 의뢰를 검찰총장에다 한테다가 했고요. 예. 그래서 이 사건이 결국 이제 의정부 지검에 가서 조사가 되는데 수사 의뢰 여기 혐의자는 민경욱으로 돼 있고요. 예. 한 명은 성명불상자로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처음에 수사 의뢰할 땐 타겟이 민경욱 민경 의원이었구나. 전 구의원이었거든요. 그 당시 민경욱 의원이 부정선거라고 이제 굉장히 이렇게 그걸 이야기를 하고 정보도 많이 제공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걸 이제 잠재우려고 이 수사를 시작했던 것 같고요. 그 내용이 이제 바로 여기 투표지 6매에 연단을 제시하면서 이런 이제 투표 관리관의 날인 없이 기표가 되지 않은 채 무더기로 발견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투표 용지가 있다. 이 이야기를 이제 한걸 가지고 이제 수사 의뢰를 했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이 투표 용지를 누가 자기네들이 잘 이렇게 서류 가방에 넣고 봉인돼 있는 봉투에 들어 있는 걸 누가 찢어가지고 훔쳐간 거다. 그러니까 이걸 조사를 해달라고 한번 이렇게 보시죠. 지금 이 슬라이드 19번을 보면은 그날 당일 현장에서 이제 색깔이 다른 그런 투표지가 많이 그 발견됐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여기 15번 사진도 다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예. 그럼 이게 19번의 동영상을 보시면 조금 더 명확해질 것 같은데. 한번 예. 보시죠. 동영상을 제가 오늘 시청자들에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만 계시죠. 예. 색깔이 많이 다르네요. 이걸 설명을 드리면 저기 그때 이제 국회의원 뭐 지역구 선거하고 비례대표 선거인데 여기 사전 투표지거든요. 다 QR코드가 투표지에 찍혀 있으니까 사전 투표함에서 이제 쏟아 놓은 투표지인데 그 연두색으로 된 거는 비례대표 용지고 긴 용지거든요. 예. 56개 넘는 용지고 그 하얀색 그 짧은 용지는 지역구 선거인데 근데 그 비례대표 용지가 길기는 하지만 색깔이 이제 한 가지여야 되는데 두 가지 색깔이 나온 거거든요. 하나는 연두색, 그리고 하나는 약간 청색에 가깝기도 하고 어떤 거는 또 흰색에 가깝기도 하는데 이걸 이제 한번 보시면
요 화면을 한번 클릭해서 보시면 이 화면이 꽉찬 화면으로 나오거든요. 18번 슬라이드를 한번 예, 봐주시면. 18번 슬라이드를 한번 봤습니다. 예. 예. 여기 보면 그 오른쪽 아래에 보면 이게 이제 그 연두색에 있으면 여백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 하얀 여백이 하얗게 한 2mm 정도 여백이 보입니다. 보이지 예. 않습니까? 예. 그게 말하자면 그롤 프린터 용지로 해가지고 예. 엡슨 프린터로 인쇄를 하면 요렇게 연두색 가운데는 잉크로 이렇게 칠해지니까 연두색이 되지만 왼쪽에는 그 여백이 아, 예백이 생기는 나오구나. 거거든요. 근데 왼쪽에 그 연두색 용지를 보면 앞뒤가 여백이 없이 그냥 연두색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지금 바로 옆에 있는 그 하단에 가장 옆에 있는 것이죠. 예, 여백이 옆에 없는 바로 하얀 그 연두색이란 이야기죠. 용지들은 저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아예 용지 자체가 연두색. 그러니까 이롤 프린터 용지는 백색이지 않습니까? 예. 백색에다 엡슨으로 인쇄를 하면 앞에만 이제 연두색으로 인쇄가 되고 여백은 잉크가 안 묻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그 네. 하단의 오른쪽 코너에 있는 것은 예. 신종이를 가지고 일종의 컬러 프린트라는 거네요. 그렇죠. 엡슨 프린터가 컬러 프린터고 예, 그러니까 그 이렇게 이제 이런 양쪽에 그 0.5cm는 예, 색칠이 안 0. 된 예, 2mm. 예. 0.2mm는 색칠이 안 예. 된 흰색이 남아 있다는 이야기죠. 프린트 되지 않는 그렇죠. 이게 영역이니까. 여백 이제 그 엡슨 프린터 특성이 이렇거든요. 그래서 예. 이거는 이제 그 프린터가 된 거고 왼쪽에 그다음에 그 연두색은 보면 여백이 없지 않습니까? 여백이 전혀 없고 아예 없네요. 용지 자체가 그냥 연두색 용지를 사용한 사용했구나. 거니까 서로 인쇄 방식과 이런 용지가 다른 용지를 가지고 갔다가 그러면 가장 그런데 이거는 하단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은 프린트 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 바로 그렇죠. 곁에 있는 프린터로 출력된 것은 거죠. 잉크젯으로. 프린트가 되지 않고 그냥 인쇄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인쇄됐고 종이 자체도 롤 용지가 아니고 그냥 가서 이제 그 연두색 용지에다 그냥 가서 인쇄소에서 대량 제작해가지고 예. 투입이 된 거고. 그래서 이 비례대표 투표지를 개봉을 못하는 이유는 가장 중요하죠. 너무너무 이게 명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종원 씨가 정말 진짜 중요한 걸 확인 본 거예요. 현장에서 보고 자기는 그 의미를 모르지만 적어도 한 투표하면서 같은 선거인데 같은 비례대표 선거 사전 투표인데 어떻게 용지가 다른 게두 가지가 저렇게 각각 그러면 다량이 지금 저렇게 저기 좀 다릅니다만은 그런 기독자유당입니까? 네. 예, 거기에 이제 유성수 변호사가 관여했던 그런 민유숙 그 대법관이 재판을 거부했던 것은 그냥 그걸로 끝난 겁니까? 비례대표 재검표는? 끝난 게 아니라 밀어버린 참. 심리를 그냥 예. 그러니까 비례대표 투표함을 깔 수가 그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새 정부 들어가 가지고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게 비례대표 투표함을 까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 결과하고 투표함 속이 완전히 차이가 나가지고 그냥 세상이 그냥 시끌시끌해질 건데 그런 민유숙 씨가 그냥 대법관들 참 앞으로 참 어떻게 할지 나뭐참 한심한 사람들이네. 그냥 미룬 거네요. 그러니까 예, 밀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소를 안 그런데, 하겠다는 것은 각하를 하는 거라고 표현을 씁니까? 예, 아예 각하는 이제 안 하고. 그 사건 자체를 종결하는 자격이 없다는 거거든요, 각하는. 예, 그런데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정당에서 비례대표 후보자를 낸 정당에서 그거는 선거 무효 소송을 했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이제 자격이 있고 진행을 해야 되는 사건이거든요. 일반 시민도 아니고 그 기독자유당에서 그렇게 그걸 제기했으면 그거는 상당히 비중이 있는 선거 소송이지 않습니까? 네. 참.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21번 슬라이드를 보면은 비례대표 투표지는 연두색인데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 주시죠. 예. 네. 그 21번, 이게 그 그거 지금 비례 말씀하신 롤 거네. 프린터 용지로 엡슨사 잉크젯 프린터를 출력함으로 이제 색상이 그러니까 같은 프린터로 이제 같은 투표소에서 원래 또 사전투표소는 투표함이 하나만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 예. 투표소마다. 그러면 그 똑같은 투표함에서 두 가지 용지가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없는데 저게 다를 뿐만 아니라 하나는 잉크젯으로 인쇄된 것 같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예. 여백이 없지 않습니까? 여백이 없는 예. 거는
앱선프리는 분명히 여백이 그 줄이 맞습니다. 생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저거는 잉크젯이 아니라 예. 저거는 인쇄해가지고 대량 그냥 집어넣은 거. 그거는 우리가 데이터로 본걸 이제 실물로 지금 하는 이제 거라고 시청자분들이 보시는 바로 여기, 생각해요. 예,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치고 있는 이 부분이 흰색 종이를 사용한 것이 아니고 바로 연두색 종이를 가지고 인쇄해서 대량으로 모체해서 만들어 투입한 것을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지금 이렇게 QR코드가 있는 비례대표 토피 용지는 롤 프린트 용지로 앱손사 잉크젯 프린트로 출력하면 색상이 동일한데 투표 용지 가운데 앞과 뒤가 모두 연두색의 여백이 보이지 않는 투표지는 바로 인쇄된 위조 투표지일 가능성이 높다. 요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그 이제 이종원 씨가 여기 민경 의원한테 제공한 그러니까 비례대표 투표지인데 이건 당일 투표지고 그러니까 번호 1 절취선이 안 잘린 그냥 사용되지 않는 투표지 6매를 갖다가 제공을 해줬고요. 제가 생각하기도 그동안 많은 분들이 제보했지만 그 현장에 왜 잔여 투표용지 가방 허런 가방이 막 엄청나게 예. 있는데 그 안에 잔여 투표용지를 잔뜩 가져왔는데 그게 이제 말하자면 부정선거에 상당히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보는 거거든요. 보고. 원론적으로 잔여 투표 용지가 개표소 안에 반입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안 되는데 선관위는 그러면 선거 당일에 그걸 어디 가져가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거는 딱 봉인해가 숫자 딱 써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 어디 창고에 봉인해가지고 보관시키고 나머지는 따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다 집어넣은 거는 그동안 이제 부정선거를 그런 식으로 해오다가 이제 적발이 되는데 그걸 여기 이종원 씨한테 다 덮어씌워가지고 이종원 씨를 실형선고한 사건이 있었던 거. 요 사건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한번 이렇게 한번 읽어 주시죠. 이게 읽어 주시면은, 그러면은 딱 사건이 정리가 되겠네요. 공익제보자 이종원 씨는 선관위 고발로 구속돼서 실형이 선고됨. 투표용지 색깔이 이상하여 경찰에 신고했지만 선관위 직원이 경찰관이 들어온 것을 거부하자 경찰은 그냥 돌아갔고 다시 한번 신고해서 경찰 간부 중 높은 사람이 왔지만 그 역시도 선관위 직원들에 의해서 출입이 거부됐다. 개표장 안에 문제 못 들어간 거죠, 경찰관이.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은 개표장에 반입돼 있던 부정선거의 증거인 이 사건 잔여 투표지 6매를 건네받아 외부에 알리기 위해 투표지를 반출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제보하였고 현직 국회의원인 민경욱 전 의원에게 전달하여 공개, 됨. 선관위는 피고인이 파란색 잔여 투표지 가방을 열어 봉투를 찢어 찍고 잔여 투표지 6매를 절취한 것으로 고발하여 구속되어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증거가 조작된 의혹이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계속 한번 보시죠. 증거가 어떻게 조작된 의혹이 있습니까? 판사님은? 이건 이제 제가 변론하면서 쓴 자료라서 판사님은 검사가 변호인 입회하에 압수해간 이 수택 이동 제2투표소 잔여 투표지 봉투. 이제 이 안에 있는 투표지가 원래는 봉인이 돼서 보관되어 있었는데 그걸 찢었다 여기 옆에 이야기입니다. 여기 찢어진 자국이 있거든요. 예. 이 찍고 여기서 훔쳐갔다. 이렇게 이제 선관위가 고발을 하고 그렇게 진술을 하고 검사는 그걸 선관위로부터 제공받아서 압수하는 장면이거든요. 예. 압수하고. 근데 문제는 이제 요렇게 생겼고 옆에 이제 그 찢어진 자국이 있는데 그 밑에 25번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제 이게 그 증거 그러니까 절취한 그 봉투라고 하면서 이제 검사가 그 대검 포렌식 센터에서 DNA 감정을 통해서 여기서 그 봉투 왼쪽 위쪽에 동그라미 쳐놓은 여기서 그 이종원 씨의 DNA를 발견했다. 이렇게 그 감정서를 이제 이 감정서에 있는 사진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여기 가지고 이게 같은 게 봉투라고 볼 수가 없는데 색상도 다르고 그거 재질도 다르고 찢어진 모양도 다르죠. 그죠? 다르고 또 무엇보다도 놀라운 게 이거는 뭐타 있어요. 그래서 예 탔지 않습니까? 그때 문제가 타서 보도가 되고 많이 문제가 됐죠 탄 거를 그래서 아니 법원에서 저 너무 의아했거든요. 1심에도. 근데 검사는 하나 설명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런 모양을. 그리고 항소심에도 가가지고 결심할 때까지 이게
왜 탔는지 설명을 안 타가 결심한 후에다 슬쩍 의견서를 이제 법원에다 항소심은 사실심 종결이거든요. 예. 종결 후에다 냈는데 대검 포렌식 센터에서 불이 났었다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게 불이 난 거는 5월 19일인데 이종원 씨가 검찰에 출두한 건 5월 30일이거든요. 거의 열흘도 더 지나가지고 출두해가지고 이제 한 보름 전에 불이 난이 봉투에서 보름 후에 나간 이종원 씨 침에 있는 DNA하고 이 봉투의 DNA 여기서 DNA를 찾았다는 거예요. 불탄 봉투에서 그 둘이 동일하다고 하면서 이종원 씨를 구속영장 청구해가지고 구속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불이 나가지고 이걸 만약 불이 났으면 이 봉투에 불을 끊으라고 분말 소화기를 썼다 그러거든요. 쓰고 나중에 닦았을 거 아닌가요? 닦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친 봉투에서 도대체 DNA를 찾았다는 게 이게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뭐 DNA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몰라도 DNA라는 건 적어도 사람의 체세포라든지 아니면 뭐 혈액이라든지 침이라든지 모발이라든지 적어도 이런 데서 DNA가 검출이 되는 거지 어디 뭐 종이를 만졌다고 거기서 DNA를 찾고 이런 것도 사실은 좀 가능성이 떨어지는 얘긴데 이 불에 타가지고 맞아 이 훼손된 봉투에서 이 사람의 DNA를 찾았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원물은 끝까지 제시를 안 했어요 법정에다가 제가 1심에서는 이제 좀 약간 소극적으로 왜냐면 다른 변호인이 있었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하다 항소심에서 너무 이상해서 이걸 좀 밝혀보려고 계속 그러면 이 원물 DNA를 찾은 봉투 실물을 가져와라 증거물을 근데 증거물을 검사가 끝까지 제출을 거부를 하고 판사는 그냥 거부한 검사를 받아주고 이렇게 했으면 사실은 무죄 선고를 해야 되거든요. 이 사람이 뭐 여기 봉투를 찍고 거기서 투표지 가져온 거는 CC카메라에 하나도 찍힌 것도 없고 본 사람도 없고 본인도 아니라 그러고 참. 예? 그리고 일단 봉투가 서로 다른 거거든요. 완전 봉투가 완전히 다른데요. 예, 완전 그냥 눈으로 볼 달라요. 때. 색깔도 다르고 예. 찢어진 모양이 다르고 그런데 원물은 안 가져가고 그리고 이 봉투하고 저 봉투가 같다 그러고 DNA가 나왔다 그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을 실형을 선고하더라고요. 그 아래 26번 슬라이드도 그 압수 장면이거든요. 이 예. 봉투하고 도대체 어떻게 저기 이게 같죠? 요 불탄 색상도 다르고 완전히 봉투하고는 다른데. 예 그럼 다르면 적어도 다르다고 의심은 할 수가 있는 건데 예. 근데 판사가 저걸 가지고 그냥 그대로 실형을 그냥 선고를 하고 사쿠라 판사네. 그래서 근데 그 날짜가 언제냐면 6월 30일이었거든요. 예. 2021년 20년. 6월 28일 날 우리 연수월 검증기일이었거든요. 예. 검증기일 난 후에 대법원에서 뭐 QR코드 대조하고 하니까 아무런 문제 없더라 이렇게 그냥 언론에 쫙 보도가 됐는데 6월 30일 날이 고등법원에서 판결 선고하면서 이종원 씨를 실형하는 거는 저는 이게 무죄 나올 줄로 알았거든요. 세상에 이런 걸로 유죄가 정말 대한민국에서 아무리 사법부가 이게 뭔가 정치적인 문제라 하더라도 유죄를 하겠냐 생각했는데 그걸 유죄를 선고하는데 그냥 빙긋 웃으면서 이제 그 표정이 보니까 6월 28일 날 그러니까 6월 28일 날은 연수구 검증기일에서 이미 뭐 선거 부정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끝났다. 그날 이제 검증기일에서는 다 이상 없는 걸로 다 유효표로 거의 다 판정하고 뭐 300표가 조금 달라졌다 하긴 하지만 그거는 아주 근소한 차이니까 뭐 개수 오류다 이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렇게 판정을 하고 또 30일 날은 이종원 씨 사건조차도 그거는 중요한 투표지 색깔이 다른 위조 투표지 투입의 증거인 거거든요. 그런 이종원 씨를 그냥 실형 선고해버리고 그래서 이 사법부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그 당시 의정부 지검이 상당히 그 당시 법무장관 쪽에 가까운 검사장이다 이런 이제 얘기는 들었는데 저도 이제 거기 민경욱 의원 변호인으로 갔다가 민경욱 의원 이제 그 압수하려고 그러니까 수색하려고 몸수색을 막 시도를 하면서 옆에 앉았던 변호사도 수색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아니 왜 변호사 몸수색을 하는 법이 어딨냐고 막 항의를 해가지고 결국 수색은 안 당했는데 그걸로 해가지고 그 서울변협에 이제 진정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서울변협에서 징계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만큼 그 당시만 해도 이
이 뭔가 이렇게 나라의 법질서가 정말 무도한 거였거든. 세상에 변호사로 따라간 사람을 이게 몸을 수색하겠다고 대들고 또 당시 현직 국회의원인데 뭐 그렇게 이런 사건에 가서 참고인으로 조사했는데 또 수색한다 그러고 수사관이 작은 방에 거의 한 5명이 들어와 오더니 그냥 카메라를 들이대고 우리를 찍어가면서 그렇게 정말 위협적으로 이렇게 개판. 조사를 하더라고. 그러더니 이 사건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처리하고 법원은 또 법원대로 뭔가 인권을 기본적으로 보장할 수 없는 그런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런 이게 실물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감정서에 있는 이 사진하고 감정서에 DNA 찾았다 이것만 가지고 했는데 세상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불에 탄 봉투에서 담당 DNA를 검사가 어떻게 누구였습니까? 그 당시에 여기 김무슨 검사인데 검사고 또그 위에 그어 부부장 검사가 또 부장 검사가 또한명 있거든요. 그 사람이 사실은 하는데 이 밑에 여기 사진에 있는 검사 그 밑에 있는 검사인데 그 사람이 약간 좀 정치적으로 편향된 바로 그런 사람으로 부부장 생각이 되거든요. 검사가 예, 그 위쪽에 있는 사람이 에이, 그러니까 그날 민경 참. 의원하고 출두했을 때뭐 전청이 그냥 다 동원돼 가지고 그래서 너무 기가 막히니까 민경 의원 밑에 와서 그러니까 유튜브 언론 상대로 계속 그냥 인터뷰하고 그렇게 자기 뭐 잘못된 거막 고발하고 그런 사이에 또 민경욱 의원 차를 한쪽으로 가져가가지고 저 마음대로 우리가 있는데도 우리한테 승낙이나 참여도 안 시키고 가서 그냥 민경욱 의원 스마트폰을 거기서 또 꺼내 가져가가지고 이렇게 압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항의해서 결국 돌려받긴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민경욱 의원을 어쨌든 엮어 넣으려는 게 의도였던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뭐 이게 뭐더 펴질 일이라 부정선거 난 거는 그 후에 다 밝혀진 그걸 이제 처음 초창기에 덮으려고 그렇게 했던 게 참, 너무 기가 오늘 이 막히죠. 방송을 뭐 민주당 사람이 들을 리는 없겠지만 참, 당신들 뭐. 아니, 그뭐 선거 데이터에 다 남아 있는데 뭐그 범죄를 어떻게 덮겠습니까? 대한민국 망하면 덮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참, 기가 그리고 제가 이 찼네. 사건을 통해 가지고 제가 이제 깨달은 게, 야, 이거는 이제 국민이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다. 저도 검사 생활을 했지만, 와, 무슨 검찰 조직이 이렇게 아무리 정치적인 사건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되고 또 그걸 또 법원에서 이런 사건을 실형을 고등법원에서까지 그냥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야, 이 대한민국은 이제는 뭔가 법질서 공권력이 뭐 객관적인 권력이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야, 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그 마음의 생각이 되고 발언하기 시작한 게이 사건 때문이었거든요. 그럼 2017년, 그래, 이제 이 부분 한번 정리를 해 주지. 28번에 이제 많은 분들이 좀 한번 저 봉투가 증거로 인정이 됩니까? 28번. 예. 예. 검사는 처음에 나온 이 봉투에서 피고인 DNA가 나왔기 때문에 피고인이 야밤에 체력 단련실에 가서 저 봉투를 찍고 6장을 가져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피고인이 들어가는 게 찍힌 CCTV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저 봉투의 존재 유무입니다. 저 봉투와 DNA 감정을 한 봉투가 왜 이리 다를까요? 판사님 진심으로 묻습니다. 저 봉투가 증거로 효력이 있습니까? 딱 봐도 불태워지고 구멍 뚫리고 많이 훼손된 전혀 다른 봉투임이 불구한데요. 이게 이제 변론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 이제 또 묻겠습니다. 그다음 장인 29번에 예. DNA 검출됐다고 하는데 그 검체가 뭡니까? 왜 검사 측은 답변을 못 합니까? 도대체 그러면 DNA를 찾았다 그러면 뭔가 거기에 묻은 뭐 시료가 있을 거거든. 시료를 이제 뭔가 증폭을 이제 배양을 한다든지 이렇게 DNA를 검출을 해야 되는데 뭐냐고 하니까 여기 답변이 뭐냐면 봉건 감정물 찢겨진 봉투 일매의 세계 흔적에서 채취한 검체는 직접적인 접촉에 의해 생긴 것으로 추정되는 뭉개진 부분에서 채취된 것이며 세포를 구성 구별하는 검사는 별도로 진행하지 않아
세포가 어디서 유래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없다. 이게 말이 안 되는 뭔가 이게 땀인지 침인지 혈액인지 그것도 모르고 DNA는 찾았다고 이렇게 답변하는 근데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예. 모든 그런 행사 사건은 무죄라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그다음에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 사람들에게 죄를 묻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무죄 추정의 원칙이고 아주 또 대원칙이죠. 예, 합리적인 의심이 없이 증명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또 재판장에 증거물은 제시를 해야 되거든요. 증거물을 제시도 안 하고 끝까지 버티면 무죄를 해야 되지. 그걸 입증 책임이 검사한테 있는 거거든요. 검사가 아, 나 물건 못 보여준다고 버티는데 법원은 그걸 그냥 받아들이더라고. 무죄 선고하면 되는 거거든요. 입증 참 책임이 검사한테 있으니까. 사쿠라 검사고 사쿠라 판사네. 예, 참 아, 정말. 대단하네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또 이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또 노정희가 했네요. 예, 그 당시에 그 민경욱 의원이 노정희 중앙선거위원장이 이종원 씨 이제 유죄 판결한 걸 그때 이제 법정에 선고할 때 최종 판결 선고할 때그 왔었거든요. 그 법정에 같이 선고를 들었는데 그때 이제 재판 그 거기 담당자로서 그러니까 이, 여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발한 사건이거든요. 이 사건을. 어쨌든 이번에 이제 새 예. 정부가 등장하게 되면은 그런 그 선관위원장을 대법원이라든지 아니면 판사들이 하는 것을 이번에 막아야 될것 같아요. 이해상충 문제가 그렇죠. 발생을 해가지고 어떻게 그 직접 부정선거를 수행한 자들이 또 부정선거를 판별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갖게 되면은 야, 이거 참 내가 볼 그리고 때는 본인이 고소하고 본인이 재판하면 그게 어떻게 그 재판관의 자격이 참 고 고발인 기관의 수장인 거거든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니까. 예. 그런데 또 자신이 그 재판을 맡아가지고 재판하는 것도 그 사람이 윤리적으로 좀 판단력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일부러 한 건지 좀 이상한 생각이 참 나라가 참뭐 방송을 진행하면서도 참이 한심해서 어떤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자 그럼 이제 31번에 보시면은 이 슬라이드는 예. 박용호 파주얼리죠 예. 예, 이거는 이제 검증기일에 그 촬영한 건데, 여기 용지가 보면 이게 그렇게 용지가 좋아 보이지가 않거든요. 아까 그 한솔 예. 무림 재질의 그런 아주 특수 재질의 그런 그 백색의 또 고급 용지 같이, 이건 당연히 투표지인데도, 그러니까 이 검증 현장에서 나온 용지들이 이렇게 좀 모조지, 싸구려 같은 그런 종이를 이렇게 인쇄해서 재단한 걸로 보고, 일단은 제가 항상 이렇게 관심 가지는 게 색깔이거든요. 예. 색깔이 약간 노란색 그 미색에 가깝고 약간 노란색 쪽의 색깔이고 그 위에 왼쪽에 보면 그 유무요 예시편 이게 백색이거든요. 예.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완전히, 색깔이 예. 완전히 그냥 비교가 되네요. 색깔이 예. 다르거든요. 자, 다르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32번은 예. 이거는 요거는 이제 그 절취선이 있는 그 투표용지 이거는 사용하지 않은 투표용지인데 요것도 이제 색깔이 약간 노란색인데 요걸 이제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요 절취선 번호지 부분에 한번 그 용지 색깔을 한번 보시고 그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면요. 저는 이 다음 슬라이드를 이제 이 고향에서 그 파주 검증기일에 처음 이제 이게 뭐냐면 봉인돼 있던 그 봉투에서 번호지를 봤거든요. 예. 그 절취선 이하. 그러니까 번호지를. 이거는 따로 봉인이 예. 따로 말씀하시죠. 봉인이 되니까 예. 이게 비교적 이거는 관리가 될것 같거든요. 예. 왜냐면 이거는 이제 선관위원장이든 아니면 투표관리관이든 거기서 직접 봉인을 해가지고 이건 손을 안 대는 물품이거든요. 예. 기본적으로 검증을 하더라도 이것까지 뭔가 조작하기는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완전 색깔이 하얗잖아요, 이거는. 예. 제가 투표용지가 이게 색상이 노란지 조명 때문에 내가 구분을 못하는 건데 요거는 백색 봉투 위에 놓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보시죠. 이제 이상하다는 것은 33번은 절취선을 모아놓은 봉투 안에 있는 것을 봤는데 이것은 흰색이라는 거죠, 완전히. 예, 흰색이고 비례대표는 요런 연두색, 깨끗한 연두색인데 그런데 연두색. 바로 32번, 아, 31번이죠. 네, 1번, 2번 31번, 다 2번을 보면 보면은 색깔이 노랗기리하다는 이야기죠.
예, 밑에 버너지 부분도 한번 보시면 색이 이렇게 좀 구분이 되지 않나요? 예. 인쇄 상태도 조금 달라 보이죠, 그죠? 예, 인쇄상도 좀 달라 보이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다른, 그러니까 다르다는 건. 투표, 이제 증거 보존용으로 제출된 투표함에 있는 투표지하고 원래 개표소에서 절취해가지고, 아니, 투표소에서 절취해가지고 보관하고 있는 절취선을 모은 거하고는 색깔이 다르다는 이야기죠. 색깔과 품질과 인쇄 상태가 다 다르다는 이야기죠. 다르죠. 그거는 이제 뭐 우리가 충분히 이제는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인 거거든요. 다른 용지로 해가지고 새로 제작 투입한 증거인데, 그래서 이번에 대법원에서 이제 그 감정을 해가지고 다음 28일인가 증인신문, 그러니까 연수을 그 선거부여 소송, 민경욱 의원 소송에서 이제 감정을 하기는 했는데, 그 감정도 좀 애매모호하게 그렇게 감정이 나왔고, 또 그동안 그 사이에 이제 QR코드 뭐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적법 판결을 내려놓고, 이제 증인신문하고는 결심할 생각이거든요, 재판부에서. 그래서 제가, 이거는 뭐냐면 3구 대선을 통해서 실제 실물 투표지 보관해 놓은 게 지금 현장에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그거하고 투표지 상태를 서로 좀 비교해 볼수 있고, 또 비례대표 투표지도 그대로 보존이 돼 있거든요. 지금 선거 무효 소송이 제기가 돼서. 그거하고도 좀 비교를 해보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저런 그 버너지 절취선, 그거하고 좀 용지 색깔이나 상태를 좀 비교해보자고, 현장 검증 신청을 했는데, 그걸 기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판사님 이거 어려운 것도 아닌데, 이게 진짜로 그러니까 이제 인정한 기본적으로 건지. 권오행 변호사님 말씀은 이제 요지가 이제 법원에 이제 예를 들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 절취선을 모아놓은 이것은 바로 개표소 그러니까 3월 그러니까 3월 9일 3월 9일이 아니고 그때 4월 15일이죠. 4월 15일 개표소에서 이제 봉투에 모아놓은 건데 개표소가 그런데 아니고 투표소. 투표소 네, 투표소에서 당일 이제 투표소 절취해가지고 모아놓은 봉투에 건데 따로 한 장씩 놓고 나중에 봉인을 하거든요, 예 기자들이. 그런데 이제 법원의 증거 보존 전체는 통과리를 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투표지에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다른 투표지에 들어간 것은 정품이 아니고 약간 노란색을 지닌 것 같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절취선은 정품이기 때문에 흰색인 것 같다 그게 지금 핵심 포인트죠. 그러니까 뭐 지금이야 이제 다 중론이 돼 있지 않습니까? 법원에 그냥 그대로 제출하기에는 너무나 안 되니까 법원에 제출하기 전에 부랴부랴 보고 사람들이 동원돼 가지고 완전히 그냥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의 결과에 맞춰서 새로 제작한 투표지를 갈아 끼웠으니까 이제 그게 뭐 지금이야 이제 다 중론이 됐지만 처음에는 너무나 황당해 가지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 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절취선을 모아놓은 거하고 너무나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결론 파트를 한번 좀 이렇게 읽어 주시면 좋겠네요. 예. 4.15 총선 검증 당시 법원에서 본 보관된 투표지는 전체가 바꿔치기된 위조 투표지로서 용지의 색상과 재질이 선관위의 정규의 투표 용지와는 다른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3구 대선에서 전국적으로 두 가지 색깔, 흰색, 노란색의 투표지가 한 투표함에 나온 현상은 다량의 위조 투표지 투입의 명백한 정답니다. 증거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관위 창고에 쌓아둔 기존 선거의 잔여 롤 투표용지를 전부 치우고 6.1 지방선거용 투표용지 정식으로 납품받은 투표용지와 투표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투표지 위조에 대비해야 될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오늘 인터뷰는 결국은 이제 위조 투표지를 만들어서 투입한 것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그런 부정선거의 관건인데 이제 위조 투표지를 제조해서 투입하는 과정에서 투표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이 너무나 이제 아주 엉망진창인 상태로 관리되었다. 이 점을 이제 오늘 권오영 변호사님이 점검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여러분이 쭉 드렸는데 이제 이것을 포함해서 오늘 이제 마무리 말씀 좀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방송 마무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그 중앙선관위원회를 포함해서 지역 각 지역 선관위원회에서 그동안 우리 이제 역사가 뭐 1948년 헌법 제정 이후로 많은 선거를 치렀지만 비교적 선거 관리에 있어서 좀 엄격하고 했죠. 철저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예. 근데 이번 정권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이렇게 규정을 위반해도 모든 규정을 다 위반을 위반해가지고. 하고 또 그게 모든 국가 기관 뭐 심지어 대법원까지도 그냥 완전히 그 권력자들의 그냥 그뭐뭐뭐 진짜 수종처럼 수족처럼. 그렇게 움직이고 또그 정말 그 서슴퍼렇고 프라이드 높은 검찰까지도 이런 사건을 이렇게 처리를 했고 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공산품 이런 것들을 완전히 규격하고 다른 걸 갖다 쓰고 그 인쇄라든지 색깔이라든지 뭐 이렇게 하고 또 전체 그 재판 과정에 어떤 증거물을 그냥 다 바꿔치기 하고 이거는 정말 이뭐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정말 국가 이 기능이 무너져도 상당히 무너져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다시 그 뭔가 정말 지금 이제 그 시간이 얼마 걸릴지 모르지만 다시 건국하는 그런 마음으로 국민들이 전부 좀 이렇게 같이 이제 마음을 모아가지고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뭐 어쨌든 새로운 정부가 이제 5월 10일이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새로운 정부라 일단 대통령 이제 교체가 된 거고 국회는 아직 그대로 있지만 이제 조금씩 그런 청산 작업과 다시 우리가 뭔가 기본을 다시 찾아가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뭔가 여기 시청자 여러분들 또 모두 우리 또 공박사님께서 그동안 누구보다 앞장서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정말 이 사회로 이제 며칠 안 남았거든요. 기념일이 며칠 안 남아서 뭔가 왜 행사를 하려고 한 대한민국에서 이 공병호 박사님만큼 사회로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정확하고 정말 끝까지 이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보도해 주시는 분이 누가 있을까 좀 생각해 봤는데 홍 박사님 계시면 꼭 모시고 싶은데 생각해 봤는데 아무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홍 박사님한테 정말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도 같이 정말 마음과 힘을 모아서 이건 개인의 이익보다는 나라를 다시 살리고 또 이렇게 정상화하는 일에 우리가 정말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또 힘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새로 재건해 나간 일에 같이 힘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재검표 5번 가운데서 4번 정도 재검표를 참여한 우리 권오용 변호사님 모시고 이제 위조 투표지 관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 투표지 관리 문제가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특히 이제 투표 용지의 색상이 다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5월 10일 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 이제 대통령에 취임하시는데 이제 한 달이 채못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 측은 4월 국회 동안에 검수완박법,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 가지고 선거사범을 비롯한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것 자체를 이제 금지시키겠다. 그것을 아마 당론으로 이렇게 확정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한 달이 채 남지 않는 그런 과정에서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 2, 3일 정도가 괜찮아. 그 이후에는 아주 악랄하게 그냥 실시간 방송이 나가는 거, 그 다음에 공병호 TV에서 내보낸 선거 부정과 관련된 그런 보도를 막고 있는 겁니다. 아주 철두철미하게 막고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검수완박을 왜 추진하겠냐. 그리고 공병호 TV에서 지금 내보내고 있는 실정 분석의 근거를 두고 있는 그런 소위 선거 부정과 관련된 증거 제출이라든지 제공을 왜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가장 제가 볼 때는 방송을 한것 중에서도 가장 극심하게 그냥 송출량을 제한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그런 현상에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겁이 나는 겁니다. 아주 많이 겁이 나는 거죠.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고 나면은 대개 두 가지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는 쫄아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숨기에 바쁜 유행의 그런 인간 군상들이 있고, 다른 하나는 허우대는 멀쩡하게 허장성세 폼을 잡고 큰 소리를 치지만 내심 속으로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이렇게 해서 불안해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러나 겉으로는 허장성세를 뿌리는 겁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너무나 두려운 겁니다. 바로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부정선거에 깊숙이 관련된 자들이 갖고 있는 것이 두 번째 유행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겉으로는 폼을 잡고 허장성세를 부리지만 범한 죄상이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조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병호 TV도 엄청나게 탄압을 하는 겁니다. 못 보게. 사람들이 뭐 알 수 없게. 그래서 조회수를 그냥 한 뭐 훨씬 더 이제 줄여가지고 실시간 방송을 아예 못 보게 그냥 차단해버린 겁니다. 사기업인 유튜브가 그렇게 할 일은 만무하고 지시를 하겠죠 뭐. 담당자들이 알아서 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송출량이 없는 겁니다. 심지어는 뭐죠? 제 자신이 방송을 마치고 다운로드 받는 것 자체까지 금지시켜버린 거 아닙니까? 이런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제정신이 박힌 사람 같으면 4월 달에 새 대통령이 출범하는데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가지고 권력형 비리를 다 막겠다.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만큼 겁이 나는 겁니다. 지금 비상대책위원장을 하고 있는 윤호중 씨 자신이 4.15 총선 때 사무총장 격 이번에 원내대표였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전쟁은 지금 막다른 길로 이제 치닫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대한민국 국민이 패배를 하게 되면은 모든 부정선거는 막는 겁니다. 그럼 저는 영원히 한국을 떠날 겁니다. 완전히 떠날 겁니다. 예.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나라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윤석열 대통령이 사안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이 문제의 심각성을 진짜 깊이 인식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력을 기울이게 되면 나라가 다시 또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겠죠. 겁이 난 겁니다. 겁이. 겁이 나기 때문에 막판에 최악의 그냥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지금 돌아가고 있는 전국뿐만 아니고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 가해지는 그런 공세, 공격, 봉쇄 이런 것을 보면서 그게 다 조합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흩었던 진실이 알려지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제 하룻밤 자고 내일 이제 방송이 나가겠지만 관외 사전투표에서 전라, 전남, 전북, 광주, 제주를 제외하고 전국은 다 조작을 했지만 무엇 때문에 준비가 안 됐는지, 전남, 광주, 전북, 전남, 제주 그렇게 관외 사전투표에 좀 조작하지 못한 증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두 개가 한 장에 딱 도표 안에 그려지게 되면은 나머지 모든 지역들은 뭡니까? 조작이 뚜렷하게 나오고 광주, 전남, 전북, 제주는 조작을 못해가지고 정상 상태가 얼마나 다른지를 보시게 되면은 그 어마어마한 범죄를 정해놓고 양산을 가서 어떻게 자연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고 어떻게 여러분들 노후가 편할 수 있겠습니까? 그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어떻게 서울시장에 나올 수 있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나라가 나라가 아닙니다. 1년에 수백억 정도의 그런 정당 보조금을 받고 있는 정당이 4, 5년 동안 모든 공직선거를 다 절도한 겁니다. 다 도둑질을 한 겁니다. 다 조작질을 한 겁니다. 그러고도 그냥 무사하겠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선거를 도둑질한다는 것을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체제를 그냥 훔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금수완박 주장한 걸 보면은 3분의 이상을 가져가 뭘 하려고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자유국가를 무너뜨리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랬으니까 국사범들이고 내란죄인 거죠. 국민들을 노예로 삼으려고 한 체제 전복을 꿈꾸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해찬 입에서 20년 장기 집권론이나 40년 장기 집권론이 나온 거 아닙니까? 이걸 용서할 수 있다? 어제 조선일보의 김대중 전 주필이 정치보고의 악순환을 꺼내야 된다.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란 이야기야. 적당히 타협해야 된다. 그런 칼럼을 썼더구먼요. 이 양반도 늑대만은 그냥 그야말로 거리란 것이 이렇게 흔들리구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죠.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나라를 세우는 것이죠. 도둑질을 했는데 그것도 보통 도둑질이 아니고 나라를 도둑질하는 짓을 했는데 그것을 그냥 덮고 넘어가자.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냐 이야기죠. 시대의 사기꾼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선거를 훔쳐가지고 입법 권력을 장악하고 오늘 방송 보셨지 않습니까? 황운하가 어떻게 여러분들 국회의원이 됐는지 부정선거를 한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2만 표 정도를 여러분 훔친 거 아닙니까? 1800표 차로 이겼는데 2만 표를 훔친 것이 나온 거지 않습니까? 윤호중은 그냥 당선됐습니까? 김두관은 그냥 당선됐습니까? 김민석은 그냥 당선됐습니까? 안민석은 그냥 당선됐습니까? 다들 선거를 훔친 거 아닙니까? 선거를. 그 까불까불한 그 청와대 저 대변인 출신 그 여자애 누굽니까? 판사 출신들 그냥 당선됐습니까? 동작을 해 나경원 씨 물리쳤던. 다들 가짜지 않습니까? 자, 아무튼 여러분들 새벽이 올 때 바짝 어둡지 않습니까? 사람이 선에 대한 갈망이 없고 정의와 합법에 대한 그런 열망이 없고 옳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반듯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열망이 없으면 그게 짐승이죠. 그게 동물이죠. 그게 어떻게 인간입니까? 선거를 도둑질해서 나라를 훔치는 그 인간들이 그게 인간이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얼굴을 하고 있는 짐승들이죠. 그 짐승들이 지금 뭘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금수완박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탈을 한 짐승들입니다. 그야말로 한마디로. 그래서 장기 집권하는 것이 그냥 수표에 거쳤지 않습니까 지금. 악이라는 것이 본래 그렇게 탈로가 나죠. 그래 정도를 걸어야 되는 겁니다. 길게 보면은. 이렇게 금수완박하면 덮을 수 있겠습니까? 정신 나간 사람들인 거죠. 그렇게 당하고서도 지금 또 그렇게 악한 짓을 하려고 하니까 죄다 감방 갈 겁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이죠. 이수진. 이수진이 제 힘으로 된 겁니까? 나경원 씨한테 부정선거 한 거 아닙니까? 한 9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낱낱이 밝혀볼까요? 통계 수치까지 동원해가지고. 자, 어쨌든 뭐 이런 탄압에도 불구하고 또 방송이 마치게 되면은 그 방송을 또 잘 정리해서 또 나누면은 뭐 많은 분들이 보지 않지만 또 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공유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070으로 시작하는 그런 그 부정선거 건절 2천만 명 결집 운동에도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 주시고 또 공TV.net, 공TV.net 들어가시게 되면 지금 이제 2천만 결집 운동에 대한 추진 현황이라든지 또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지금 가입했는지 이런 부분을 아마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살다 가는데 반듯하게 삽시다.
권력이라는 것이 그냥 뭐 잠시 그냥 봄날의 꽃처럼 그냥 폈다 지는 거지 않습니까? 잠시 여기 머물다 그냥 떠나는 나그네 인생들인데 그렇게 해서 악한 짓을 하고 사악한 짓을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누군가의 아버지고 누군가의 어머니일 것이고 누군가의 할아버지고 누군가의 할머니일 텐데 다 모두가 때로는 그 사람들을 보면 처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 흘러가는 것이고 다 잊혀지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악한 짓을 할수 있냐 이야기죠. 악한 짓을 앞으로 계속해서 저는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것은 몰라도 뭘 꾸준히 열심히 성실히 하는 것은 강점이 있습니다. 뭐든 열심히 성실히 꾸준히 지치지 않고 손해 좀 보면 어떻습니까? 탄압을 좀 당하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반듯하게 살아야죠. 자, 여러분 오늘 제 마무리 말이 좀 길어졌는데 오늘 편안한 저녁 되시고 또 내일은 또더 이렇게 선거 부정에 대한 문제를 또더 종합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또 여러분 낱낱이 공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